올해 상반기 기준 수소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40% 감소하면서 수소차와 관련 모빌리티 시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앞으로의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이 탑승한 소형 레저보트가 천천히 움직이며 출발합니다. 이 보트에는 수소와 산소로 작동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가 적용됐습니다. 작동 온도가 평균 80도인 이 저온 연료전지는 수소가 풍부한 계질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수소솔루션 업체 푸른기술에너지는 이 전지를 소형 레저보트 파워팩에 적용했습니다. 업체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외에도 수소 추출기, 정제 등 수소 생산에 필요한 성능 평가 시스템과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터빈 아니면 선박용 엔진 등의 다양한 수소 에너지 활용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소 에너지 시장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소 활용과 생산 쪽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한 추세. 이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 모빌리티 산업과 시장 방향성을 주제로 11번째 자산오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각 분야의 모빌리티 업계와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과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업계는 수소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모빌리티와 생산, 저장, 운송 등에서의 수소 에너지 활용으로 축소보다는 확대되는 추세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료전지는 좋은 점만 바라보셨다가 아, 무탄소야. 근데 요거 보시면 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죠. 그래서 연료전지는 앞으로 계속 중량 절감해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택 경량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주재특례가 현재 대한민국에 총 76건의 주재특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에파수소가 28건, 뭐 수소용품 19건, 충전소 14건. 그다음에 모빌리티도 이제 트램이나 선박, 드론, 불삭기 등 관련 그 규제특례가 현재 실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자연은 탄소 중립 전환의 수소 모빌리티 산업이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만큼 업계 간 교류를 통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